좋아요, 구독 좀 눌러주세요. 아시겠죠? 이곳은 따뜻한 남쪽 나라. 멋지지, 저기. 저기 전망대 보이잖아요. 저기 꼭대기 올라가면 카페가 있는데 저기 회전을 해. 360도 계속 돌아. 조금씩 조금씩. 우와. 봐봐. 뒤에는 딱 솔밭이 있잖아. 고흥 쪽에 이제 해수욕장 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. 괜찮지. 저 딸내미랑 같이 다 물놀이하고 좋네. 나도 언젠간 저렇게 할 수 있으려나. 저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아. 딸내미랑 같이 노는 아빠의 모습. 와, 이거 물이 빠질 때 있잖아요, 이게 막 층을 형성하면서 빠지거든. 이렇게 봐봐, 빠지는데 다시 파도랑 합쳐지면서 덮어버려. 좋죠. 와우. 야우. 다 아, 덥다. 완전 시원한데? 시원하구만. 들어올래요? Follow me. 물고기. 물고기 있어. 그대를 잊는 다른 지금의 나로서서 힘들 것 같아. 옷이 찢어졌었는데 인마 더럽게 내밀지 말라고 인마. 요 자개기가. 아니 이거 옷 찢어졌다 하길래. 아아 아. 근데 개 위험한데 여기. 여기 나보다 누나 없거든요. 참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해. 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다 잊었다. 거짓말하는 내가 참 미운 나. 가족 단위로 여기도 보이죠? 이제 사람들 근데 좀 많이 철수했네. 여기는 취사 가능한 계구. 약한 양념을 되게 좀 연하게 해가지고 숯불에 구워 먹는 숯불 닭구이. 이건 자주 좀 뒤집어주면 타니까는. 닭구이 몰라요? 광양에 오면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먹어줘야죠. 얼음?
근데 속속이는 약간 좀 덜 익은 것 같은데. 어디? 속속 안에는 좀 덜 익은 것 같아. 덜 익은 것 같다고? 그건 인간인가? 아이폰 다 익었잖아. 빨리 다 구워보고 숯을 빼달라자. 구워, 원지라. 냉면 없는데? 여기 뭐, 무슨 갈비집 온 줄 아니, 유미야? 와, 죽으라. 여기는 갈비집이 아니고 산장이야, 산장. 콜라 아니야, 배. 어? 배 누는 거 없나? 없다. 산장에서 무슨 배리고. 나도 몰라. 왜? 뭐라 빨리. 아이고, 시원하네. 죽도 미리 달랬는데 왜 안 주노? 뭐 달랬지? 죽, 죽. 맛있다. 근데 너무 덥긴 하다. 맞지? 와. 사람 부르면 뭐 직접 가져 여기야. 맛있어. 닭고잉. 오늘 몇 도예요? 그래서 저는 평일날에 어디 돌아다니는 게 더 좋아요. 주말에는 항상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해가지고. 사장님! 죽도 달래라, 죽, 죽. 저희 죽 달라고 한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. 네. 죽이요, 아, 죽. 아, 죽 달라고 하셨어요? 네. 네. 아, 주택이요? 네. 네. 앞에서는 웃으면서 온화한 미소를 띄우면서 그렇게 달라고 해야 돼요. 화내면 침뱉잖아. 가래침 뱉으면 어떡할 거야. 죽은 끈적끈적한 느낌 때문에 펴도 안 날 것 같아. 익었나? 너무 데이터 될 것 같은데. 먹고 나면 이제 예, 입수해야죠 여러분. 더우니까. 사장님 그 혹시 얼음 없을까요? 이 맥주가 너무 안 차다고 하는데. 얼음이요? 예. 예, 얼음 좀 드릴게요. 예. 쭉 약간 녹두 넣은 죽인가? 시원하나? 내가 얼음 좀 달래 했다. 끝이 시원하네. 죽물 아주. 와, 딱 좋아. 최고다. 와. 맛있네. 와, 밑에가 진짜 시원하다. 죽물아. 덥다. 그러니까 야, 이게 힐링이네. 이게 힐링이네. 소리만 들어도 힐링이 되잖아. 오토바이 소리 안 들리고, 다른 소리 안 들리고. 와. 물소리. 와, 저 들어가서 있으면 낙살나겠다. 낙살나지? 아,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햇마디도 잘했네. 맞아. 아까 박집에 와서 후회할 뻔했네. 그럼 여기가 어디라고? 광양? 옥룡제국.